1번에 4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4번에 4번, 5번에 3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뷰 공무원영어의 김유진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24회, 벌써 또 25회가 다가오고 있죠. 되게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오늘 24회 풀기 전에 잠깐 총평 말씀드리자면은 24회는 무난했어요. 무난했고 정확히 적당한 난이도 뭐 그런 거였으니까 문제도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1번부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이거는 10년도 9급 지방직 문제였죠.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쉬웠죠.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overlap, overlap, 중첩되다, 중첩하다 이런 뜻이었고 equivalent, 이건 뭐죠? 동등한, equal 비슷하게 나왔죠. equivalent, 그죠? 동등한. 그 다음에 associative, 관련되어지는 이런 뜻입니다. association이 뭐죠? 일단 associate라는 게 관계시키다는 뜻이 있죠. 관계시키다. 그 다음에 우리 뭐 FIFA 할 때 우리 남자분들 그죠? FIFA 할 때 이거잖아요. 이 A가 association이에요. association은 협회라는 뜻이 있으니까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association은 협회고 associate는 관계시키다. associative는 관련되어진 이란 뜻이죠. disparate, 이거 뭐죠? 이질된, 상방된, 그죠? 서로 같지 않은, 그죠? 뭐, 동의어 같은 경우는, dissimilar 같은 거, 그죠? similar, 비슷한 dissimilar, 서로 다른, 그 상반된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러면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 두 개의 문화는 so utterly, utterly가 완전히라는 부사죠. 그다음 대시 보이니까 아 너무 뭐뭐해서 그거가 대절이다. 그 두 개의 문화는 너무나 완전히 블랭크해서 그 결과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어렵다고. 뭐가 어렵죠? To adapt, 적응하는 것이. From one to other, one to the other.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적응하는 게 어렵다니까 완전히 뭐예요? 중첩된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관련된 거예요? 이질된 거예요? 문화들이 서로 이질됐다니까 답은 4번밖에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알아주셔야 되는 게 여기서 is은 뭐죠? 감옥적어 이런 거 배웠죠? 그러면 진목적어는 이 to가 나온 거예요. to 그죠? 이런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find it hard to adapt from one to the other 그죠? 그러니까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부터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그녀는 발견했다 하는 거니까 서로 다르다가 답인 4번밖에 될 수 없습니다. 자, 한번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상, 어법상 옳지 않은 것 13년도 서울지 9급 문제였고요. 이런 문제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문제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꼭 외우셔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기억은 뭘 물어보는 것 같아요? ly, 부사를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형사 쓸지 부사 쓸지를 물어보는 것 같고 니은 as가 뭘로 쓰였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고 3번에 what to do, what to do죠. what to do는 뭐 무엇을 해야 될지 의문사, 투부정사, 해석법을 물어보는 것 같고 4번에 emotional centered, 이거는 복합형용사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가 조금 짜증나죠. 이런 걸 외워야 되는 게 공무원 시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콤마 찍고 that이 나왔다는 건 뭐죠? 아, 콤마 찍고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다거나 아니면은 이 콤마가 그냥 병렬로 쓰였으면 콤마 찍고 대시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콤마 찍고 대시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으면 못 쓰는 거죠. 이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변합니다. 변화시킵니다. 변합니다. adaptive 뭐죠? 매우 적응적으로 변합니다. 모호 사이에서 두 개의 전략 전술 사이에서 뭘 어떤 전략 전술이죠? 감정을 다루는 전략 전술 사이에서 적응적으로 변합니다. 문제에 집중된 코핑이 뭐죠? 어떤 대처라는 뜻이죠. 대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죠? 코프 윗은 뭐죠? 코프 윗. 뭐에 대처하다라는 뜻이죠. 이거 알고 계시면 되죠. 그러니까 코핑은 여기서 대처라는 명사형으로 된 겁니다. 왜냐하면 problem centered라는 게 복합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며주는 거죠.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리을 번할 때. 그러면은 어떤 감정을 다루는 전략 전술 두 가지 보통의 전략 전술 사이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적응적으로 변합니다. 그 문제에 집중된 대처에서 그들은 어프레스 감정, 어프레스. 어프레스 살피다 하면 살피다. 이런 단어 중요하죠. 그들은 살핍니다. 그 상황을 뭘로써 살피죠? 변화 가능한 것으로써 살핍니다. 자, 이거 제가 정말 열심히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as절을 만약에 손가락으로 지어보세요. 그죠? 지었는데도 손 위에 뜨네요. 또 지면 또 위에 뜨네. 가려버릴 수도 없고. 그죠? 이게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들은 살핍니다. 그 상황을. 완벽한 문장이죠. 따라서 이 as는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부사절. 부사절은 뭐가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죠? 주어랑 비동사랑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죠? 따라서 여기서는 뭐가 생략된 거예요? 뭐 그죠? The situation이니까 it 뭐 is라가 생략이 된 거겠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부사는 주어랑 동사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as가 전치사로 쓰이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changeable 형용사 나왔으니까 틀렸네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관계부사절로 쓰인 거 부사절로 쓰인 거니까 관계부사는 아니죠. 부사절로 쓰였던 거니까 이 뒤에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걸 물어보는 거여서 이건 맞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고. 됐죠? 그리고 이거 어댑티브리는 shift를 꾸며주는 거죠. 부사니까. 아주 적응적으로 변한다니까 이건 뭐 틀린 게 없는 거고. 그죠? 그들은 살핍니다. 그 상황을. 옴으로써 이것이 변화 가능한 것으로서 그 상황을 살핍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identify가 콤마 찍고 나왔고 and가 나왔으니까 이건 병렬이구나.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확인합니다. 그 difficulty, 어려움을 확인하고 그리고 결정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합니다. 됐죠? what to do니까 무엇이니까 맞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when to do, 언제 할지 틀렸죠? 무엇을 해야 될지가 맞으니까 그냥 왔는 거 맞아요. 이거 그냥 의문사 투부정사의 해석법 물어보는 거였어요. what to do는 무엇을 해야 될지 혹은 하는 무엇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그들을 살핍니다. 그 상황을. 이것이 변화 가능한 것으로서 살피고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 어려움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결정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합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것이 does not work,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engage는 뭐죠? 종사하다, 열중하다라는 뜻이죠. emotional centered coping. 그 감정의 그 중심되어진 대처에 그들은 종사, 열중한다라는 얘기죠. 리을이 틀리게 됩니다. 그죠? 리을이 왜 틀리게 되냐면은, 그죠? 리을 같은 경우가 이제 복합 형용사라는 건데, 그죠? 이게 복합 형용사라는 것은 앞에 무조건 명사가 나온 다음에 뒤에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이런 법칙이 있어요. 문법이. 이런 게 짜증나는 거지. 이런 거 외워야 돼요? 외워야죠. 어쩔 수 없죠. 외워야죠. 그죠? 그래서 emotional centered가 아니고 뭐가 나와야 된다? emotion이 나와야 됩니다. centered. 그죠? 이게 똑같은 게뭐 나왔어요? problem centered 나왔죠. 이것도 명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뭐 problematic centered 하면 틀린다는 거죠. 명사,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죠?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emotion centered가 나와야 됩니다. 복합 형용사. 즉 이렇게 복합 형용사라는 것은 이 대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명사 대시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centered 되는 그 과거 분사니까 과거 분사도 형용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열중합니다. 감정 중심적인 대처에 열중합니다. 콤마 찍고 that. 여기서는 콤마 찍고 that이 뭔가 that의 대절의 병렬도 아니고 그냥 이거 뭐예요? 그런데 그것은이라고 그냥 계속적 용법으로 써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콤마 찍고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뭘로 바뀌어야 된다? which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internal, 아주 내적이고 그리고 사소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틀린 것은 리을하고 미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16년도 경찰직 1차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몇몇의 그런 스페이스가 먼저 종족들은 seem to have 뭐뭐처럼 보인다는 거죠.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엄청난 강한 영향을 뭐보다 다른 것보다 어디에 그들의 생태계에서 다른 것들보다 엄청나게 강한 영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몇 개의 종족들은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가 thesis예요.
티티스, 즉 인트로의 서론에서 말하는 논지죠. 왜 논지냐면 두 번째에서 이제 본론이 나오는데 C스타는 불가사리 예를 든 거거든요. 예가 나오면 무조건 반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에 게 티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답 찾기 쉽죠. 그죠? 이거 논지가 뭐예요? 아, 어떤 종족들은 생태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거구나. 일단 한번 선지를 내려가 볼게요. 자, ways of cultivating ecosystem engineers. 그죠? 방법, 뭐하는 방법? cultivating이 뭔가 경작하는 거. 생태계 engineers, 어떤 engineers를 경작하는 방법. 완전 아니겠죠? 여기서 우리가 띠디스 말하는 건 뭐예요? 어떤 종족들은 생태계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는 물어보는 거였죠. 그 다음에 2번, altering, 그 변화시키는 거. 뭐죠? 그 이코시스템을 몸을 따라서 미국 해안을 따라서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것 무조건 아니겠죠? 3번, species, 어떤 종족, playing a major role, 엄청난 역할을 하는, 어디서? 이코시스템에서 역할을 하는 종족들. 3번밖에 될 수가 없겠죠. 이게 경찰 문제는 이렇게 thesis가 앞에 바로 나오고 바로 뒤에 body가 나온, body에서 예시가 나왔던 거죠. 예시가 뭐가 나왔죠? 불가사리가 나왔으니까 이제 위에 나온 thesis에 대해서 예시가 쭉 나오는구나. 그럼 thesis가 뭔지만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쉬웠다는 거죠. 이런 건 뭐 7초 내로 풀어야겠죠. 진짜 실제 시험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4번, variety is the spice of life. 그죠? 다양성은 그 생태계에서 종족이다. 그죠? 이런 뜻 아니겠죠? 따라서 한번, 그래도 저희는 끝까지 갈 거니까. 일단 여기서 답을 저희가 왜 3번으로 찾았는지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탑인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 나온 게 thesis예요. 그 다음에 바로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C스타라는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위에 게 인트로 thesis가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논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뒤에는 쭉 그 논지대로의 예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예가 첫 번째 예가 이제 C스타가 나온 겁니다. 가볼게요. 테이크어웨이는 제거해봐라. 테이크어웨이가 지우다죠. 테이크어웨이 제거해봐라. 그 불가사리를 along the northwest coast, 그 북서쪽에 해안에서 어디에서?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제거해봐라. 그리고 이러한 환경 시스템 변합니다. 매우 그러면 이제 엔드. 그러면 이 환경 시스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아주 급변하게 변합니다. 즉, in the absence of this sister, 이 불가사리 없는 것으로서 그들은 favorite 좋아합니다. prey 그 먹이를 좋아합니다. 아, 그들의 favorite prey 엄청나게 좋아하는 prey 먹잇감인 머슬이 뭐죠? 홍합. 홍합은 take over 뭐 차지합니다. 그리고 makes 만듭니다. 이것이 더 어렵게 다른 종족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어떤 다른 종족들이냐면 거기에 살곤 했던 다른 종족들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죠? Sister, 그 불가사리는 너무 알려졌습니다. 뭘 알려졌죠? 아주 중요한 종족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as top predator, 그 최상층 위에 있는 포식자로서 그들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태계의 structure, 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뭐에 의해서? 그들의 먹는 것의 habit에 의해서. 됐죠? 먹는 것의 습관에 의해서 그 생태계의 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네가 chop down, 잘라버린다면은 absent, 그죠? 그 다음에 그죠? 만약에 네가 그 chop down, 잘라버린다면 absent이 뭐죠? 사시나무죠? 비버 그 폰드, 비버가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두 번째가 나왔겠죠? 비버 연못에 사시나무를 잘라버린다면은 not much will happen, 어떠한 큰 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만약에 네가 비버를 지워버린다면은 그 wetland, 그 엄청나게 그 습지의 땅은 might dry out, 엄청나게 말라버릴 텐데 변화시키면서 그 종류들을 뭐에 대한 식물들의 종류를 변화시키면서 어떤 식물이라면 거기 살고 있는 그리고 그 동물들 어떤 동물들이라면 그것들에게 의존하는 동물들을 변화시키면서 엄청나게 크게 마르게 시킬 텐데 라는 얘기죠. 비버를 없애버린다면. 됐죠? Because beavers, 비버가 exert, 발휘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어디에, 뭐에 의해서 신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에 의해서 그들의 서식지를 신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에 의해서 비버들이 발휘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알려져 있습니다. 뭐로서? Ecosystem Engineer, 그 생태계 엔지니어로서 알려졌습니다. 라고 했죠. 우리 이거 나누면 쉽죠? 띠디디스 뭐예요? 어떤 종족들은 굉장히 생태계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첫 번째 예 뭐? C스타, 두 번째 예 비버. 따라서 답은 영향을 끼치는 거 3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쉬웠죠? 자,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14년도 법원지 9급 문제였습니다. 항상 이렇게 문장의 삽입, 즉 일관성 삽입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 지겹게 보셨겠죠? 그러면은 위에 뭐가 나올지 아래 뭐가 나올지만 잠깐만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해석하면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뭔가 조금 반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 불쌍한 사람들 시작합니다. 만드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자신의 박스들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asking, 묻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 employers, 그 사장과 고객들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In recognition, 인지에서 뭐에 대한? 그들의 서비스에 대한 인지에서 그들의 돈을 얘네들 보고 요구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 위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박스 얘기가 나와죠. 박스 얘기. 뭔가 박스 얘기가 나와야지만 그들의 자신의 박스를 만들기 시작한다 나왔으니까 뭔가 위엔 박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 뒤에는 뭐가 나와요? 서비스에 대한 돈을 받는다고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는 서비스에 대한 돈에 대해서 뭔가 또 어떤 돈인지,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한 예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죠? 조금이라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Have you ever heard Boxing Day? Boxing Day라는 거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것은 holiday, 뭡니까? 어떤 공휴일입니다. Celebrate, 기념되어지는 공휴일입니다. 어디에서? 영국과 British Commonwealth Country. 영국과 그리고 Commonwealth, 아주 그냥 흔한 아주 잘 사는 나라들에게서 기념되어지는 holiday입니다. 언제? 12월 26일에 매년에. 됐죠? 1번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박스 얘기 안 나왔죠? 따라서 1번 안 되는 거고. 몇몇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절이라는 그 ancient Roman, 고대 로마 문화, 고대 문화 전통 뭐에 대한 gift, 선물에 대한 어떤 선물이죠? giving 주는 현재 부사니까 giving 주는 선물의 문화죠. 아 전통이죠. 뭐 동안에 그 winter festival 동안에 그죠? winter festival이 뭐죠? 어떤 겨울의 축제 동안에 선물을 주는 그런 고대 로마의 문화, 아, 전통이 이게 주어겠네. 전통이 inspired 뭐죠? 영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합니다. 뭘 Boxing Day를? 아, 고대 로마 전통에서 나왔다는 얘기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나올 수 있나요? 없죠. Box 얘기 안 나왔으니까 2번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This gift, 이러한 선물, 주는 선물이죠. Eventually, 결국적으로 이렇게 주는 선물은 took, 가졌습니다. 형태를 뭐에 대한 형태죠? Placing, 두는 것에. Alms가 뭐죠? Alms. 이거는 구호금이에요. 구호금을 주는 것에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구호금 박스를 주는 것에 대한 어떠한 형태가 됩니다. In churches, 그 교회나 혹은 크리스마스 데이 때. 그래서 사람들은, 박스 나왔죠, 일단. 그래서 사람들은, could drop coin. 뭐할수 있습니까? 코인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그리고 for later dispersion. 뭘 위해서? 그 나중에 분배. 불쌍한 사람들의 분배를 위해서 박스에다 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들은 초반에 크리스마스 박스였습니다. 이 처음에 크리스마스 박스들은 만들어졌습니다. 그 진흙과 그리고 구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맨 위에. 그러나 어떠한 스토퍼, at the bottom. 스토퍼가 뭐죠? 그 멈추는 것도 없었습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 낼 사람은 계속 내는 거죠. It was smashing fun. 이것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오프닝 때. 그것을 여는 것은 굉장히 재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3번이 나올 수 있나요? 일단 앞에 나오면 박스에게 나와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뒤에는 서비스에 대한 돈이 나와야 되는데, 서비스에 대한 돈이 나온지 볼게요. 그 17세기 동안에 그 구호금 박스, 뭘? 그 주는 구호금 박스, 그러니까 기부하는 구호금 박스는 멈췄습니다. 뭔가 서비스에 대한 돈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상한 접속사 보고 찾아라. 이런 게 아니고, 내용 보고 판단하고 찾는 거예요. 안 그러면 틀려요. 그 공무원 시험에서. 저희가 분석을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렇게 요즘 거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힌트를 최대한 찾아가는 거예요. From that time on. 그때 이후로 이것은 되었습니다. 뭐 전통이 되었습니다. 주는 전통이죠. 돈을. 누구에게? Delivery people. 어떤 배달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서비스에 대한 돈이네. 따라서 3번밖에 될수 없겠네. 됐죠? 그때 이후로 이건 되었습니다. 전통이 뭘? 돈을 주는 전통이죠. 그 배달하는 사람들과 다른 서비스 일하는 사람들, 박싱데이 서비스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에 보면은 이것은 그죠? 어떤 서비스에 대한 인지로 준 거니까 요구를 하는 거니까 서비스에 대한 얘가 뭐가 나왔어요? Delivery people가 그리고 뭐 일하는 사람들 다른 서비스에 일하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답은 정확히 4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아, 한번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건데, 이 문제는 조금 단어만 어려웠고, 그렇게 단어 빼고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A Happy Place는 is the first novel, 첫 번째 소설입니다. 뭐에? Aim and Lantern의 첫 번째 소설입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되어져야만 합니다. 대자리라고. 이것이 다소 명확하다고. 됐죠? Obvious. 명백하다고 말되어져야만 합니다. 최소 몇몇의 부분에서. 뭐에? 그 책의 최소 몇몇의 부분에서 다소 명백히 되어져야만 합니다. 명백하다고 말되어져야만 한다는 얘기죠. Undoubtedly, 의심할 거 없이 그녀는 가졌습니다. 어떤 재능을, 뭐에 대한? 묘사에 대한 재능. 그러나 그녀의 묘사의 파스지는, 그 문맥들은 are often prolix. prolix가 뭐죠? 장황한입니다. 장황한. 뭔가 굉장히 장황합니다. 그대 파스지는 굉장히 장황하고요. 그녀의 사용, 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사용은 frequently, 빈번하게 다소 forced, 강력히 되어집니다라는 얘기죠. 뭔가 굉장히 세고 장황하다는 얘기죠. 그녀는 보입니다. 뭐처럼 보이죠? Trying to hurt. 그것은 너무 세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뭐가 지워지는 거예요? 1번. 에이미의 랭턴은 어떤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너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었죠? 굉장히 장황하고 굉장히 센 어구들을 사용한다는 거. 따라서 1번 지워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궁금합니다. 그녀가 일하는지 일하지 않는지 뭐와 함께? The service. The service가 뭐죠? 이게 좀 중요한 단어죠. 동의어. 사전. 동의어 사전이란 뜻입니다. 나는 궁금합니다. 그녀가 일하는지 일하지 않는지. 동의어 사전과 일하는지 일하지 않는지. Constantly. 끊임없이. 그녀의 elbow가 뭐죠? 그녀의 팔 밑에서 동의어 사전으로 함께 일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녀는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훨씬 더 sparingly, 더 많이, 드물게입니다. sparingly는 뭐냐면은 드물게란 뜻입니다. 드물게. 이것도 중요한 단어죠. 드물게 사용해야만 합니다라는 얘기죠. 됐나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장황하다는 게 뭐예요? 어떤 동의어 사전 같은 거에서 동의어들이 굉장히, 단어들이 굉장히 이렇게 똑같은 건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썼다.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겠네요. 문맥상 보면은. 나는 궁금합니다. 그녀가 동의어 사전과 일하는지, 동의어 사전으로 작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끊임없이 그녀의 팔 밑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녀는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훨씬 더 드물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드물게. 따라서 3번이 틀렸죠. 에밀 랭턴은 뭐예요? Advice to. 뭐예요? 뭔가 뭐 충고받아집니다. 사용하라고. 여기서 동의어 사전이 여기서 똑같이 나온 거죠. 동의어 사전, 몸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충고되어집니다. 위에는 뭐 했어요? 드물게 사용하라는데 여기서 많이 사용하라니까 답은 3번이 틀린 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2번은 에밀 랭턴은 피해야만 합니다. 많은 Verbose도 뭐냐면 장황한입니다. 아까 prolix랑 똑같았죠? 장황한. 장황한 것들을 사용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위에 나왔죠? 너무 장황하다고 나왔으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게 2번 맞는 거고. 그죠? 4번만 찾으면 되는 거죠? Amy Langton은 employ 해야만 합니다. 더 조금의 트위스트. 트위스트가 뭐죠? 굉장히 꼬여있는 거. 꼬여있는 거니까 맞는 거죠? 장황하다고 나왔으니까. 장황한 어구들과 그리고 turn in the. 그죠? 바꿔야만 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4번도 맞는 거고. 됐죠? 그럼 그 다음서 쭉 가볼게요. 그러고 나서 there is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그 플롯이 너무 복잡해서 그 결과 이것이 거의 따라가기 어렵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몇몇 페이지를 turning back 계속해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됐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장황하니까 여기 봤다가 다시 들어가고 봤다가 다시 들어가고 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틀린 건 동료 사전을 적게 사용하라는 3번이 틀렸죠? 자, 여러분 오늘 24회도 한번 풀어봤는데요. 24회 같은 거는 그냥 무난했던 거고 마지막에 5번 같은 문제가 약간의 단어가 어려웠다. 그 단어만 좀 어떤 서비스라든지 프로폴릭스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만 좀 잡고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월하게 뭐 푸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일 드디어 25회 3주차 4주 아 5주차죠. 5주차 마지막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탑두 공무원 영어의 김윤주였습니다. 아디오스.